Times. 네, 정마톡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무슨 기타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마톡입니다. 폴란드에서 날아온 기타 또 왔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젠틀한 남자 정마토님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토님이 처음 딱 이제 기어타임스에 등장했을 때 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고 신기해하시고 대단해하시고 현타를 맞으시고 뭐 여러가지 반응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뭐 우리 버즈비에서 사실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게스트 연주 중에서 가장 헤비하고 강력하고 거의 뭐 폭주기관 차에 가까운, 네, 가장 복잡한 그런 연주를 해주는 젠트 전문 기타리스트가 없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영역을 딱 채워주시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가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연주력에 굉장히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이건 저희가 이번에 또 마토님 그 리뷰를 한 이유를 알게 된 건데, 은총이가, 저희 은총씨가 이제, 은총씨도 저희 이 버즈비의 대표 테크니션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 그 현대카드 그 챌린지를 할 때, 자기가 이 사람은 진짜 괴물인 것 같다고, 테크닉 진짜 엄청나지 않냐고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준 게 있었는데, 그때 서로 둘 다 누구지 모르고, 그냥 잘 친다 이러고 봤었는데, 그게 이 사람이었던 거야. 이런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검증된 연주력에 우리 마토님의 연주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뭐 사장님이 괜히 기타 주고 막 이러면 견혹됩니다. 맞아. 사장님이 나중에 이제 뭔가 약간 되게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막 이상한 거를 막 쳐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장님이 아무리 이상한 거를 내도 원래 치고 있는 것보다 더 이상한 거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출제가 불가능한 영역. 그 저거 우리가 지연을 녹화할 때 통으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마토 씨가 얼마나 정교하고 빠르고 한 방에 끝내는지를 좀 만방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현타가 그쵸. 다 오겠지만.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시연을 할 때 이렇게까지 테이크가 적게 끝내는 그 게스트들이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기타 네 대를 다섯 테이크에 끝냈으니까. 네, 뭐 수정 없고. 뭐 없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피드로, 경이로운, 네, 연주력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아닙니다. 뭐 사실 겸손할 필요가 없는, 네, 연주력이에요. 그 밑에 이제 그 심지어 스컬베슨 그 공식 사이트 공식 계정에서 와갖고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웃긴 게 오마이갓 정마토 이러고 남기고 왔어. 아니 공식 계정이면 뭔가 뭐 스컬베슨 기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리의 뭐 아티스트 정마토님도 뭐 많은 격려를 뭐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를 남겨주면은, 네, 그런가 보다 하기에. 와, 정마토다. 이런 공식 사이트에서 이게. 그래서 공식 사이트인지 몰랐어요. 그 댓글은 봤는데 그냥 그냥 지나간 사람 지나갔는데 외국인인 줄 알았지 뭐. 뭐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어떤 사람들의 관심과 그런 격려 속에서 저희가 또 한번 이제 스컬베슨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스컬베슨은 정마토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었던 스컬베슨을 살펴볼게요. 자, 일단 메이드 인 폴란드. 예. 자, 폴란드의 자랑 세 가지가 있죠. 퀴리부인, 그리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스컬베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현재 유럽 5대리그 득점 1위를 씹어먹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는 뭐 호날두, 메시와 같은 급에 놓고 있는, 네, 그런 대단한 축구 선수죠. 옛날에 그 냉전 시대 때는, 네, 폴란드까지 다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볼펜을 잘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볼스카체 원주펜. 네, 아, 북한도 다 볼스카체 원주펜. 아, 볼스카. 네. 아, 그렇습니다. 네, 폴란드의 여러 가지 자랑 중에 하나, 네, 스컬베슨 오늘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컬베슨의 지난번에 썼던 모델들이 이제 지르코테의 랩터 6, EMG 5766 달려 있었던 모델이었는데, 이게 442만 8천 원. 이게 볼트온이었고요. 그 다음에 랩터 6 넥스루 남쇼 요 모델이 이제 스루넥으로 제작돼 있어갖고 이건 579만 원, 가격이 좀 더 비싸죠. 지금 볼트온이 뭐 9개월, 뭐 스루넥이 15개월, 뭐 그런, 네, 정도 걸린다. 커스텀 맡기면 그 정도 걸리는, 정말 오래 걸리는 브랜드인데, 그때 이제 지르코테가 선생님이 잘하셨습니다. 마토 씨는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기타. 저는 5766 조합 아주 칭찬해 해서 9.5, 9.5, 8.5. 이때는 이제 가격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럽게 점수를 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 이 기타는 그냥 좋은 기타구나 라는, 네, 확신이 들어서, 그때 이제 스루 남 모델 같은 경우에 579만 원이었는데 요게 이제 11피스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운데가, 네, 메이플 웬지 부빈과 월넛 이렇게 하고 다다다닥 해놓고 날개를 수원 패시로 붙여놓은 모델이었는데, 이게 선생님은 도미네이터
마토님은 여러분 스카베슨입니다. 당당한 어떤 이 아티스트로서의 어필을 해주셨고, 저는 숙성 기타 끝판왕 10.0, 10.0, 9.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점수 체계가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새롭게 변경된 점수 체계로 점수를 매겨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커스텀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산형 저렴한 모델들이 없어요. 네. 없는데 오늘 하는 이 벨로시랩터 6가 이제 그 거기 중간 정도 영역 정도. 양산형 커스텀 커스텀 약간 말장난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 이런 거 좋아하겠지 해갖고 한 절반 정도는 커스텀 다 미리 맞춰놓고 나서 네. 그냥 주문 들어오면 그냥 척척척 해갖고 네. 내보내는 네, 그러니까 거. 9개월 15개월씩 걸리지 않는 약간 예를 들면은 그 한 뭐 중국집에 제일 많이 주문 들어오는 게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이겠지. 그 반조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약간 양산형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200만 원대로 좀 저렴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랩터 시리즈잖아요. 얘는 벨로시랩터잖아요. 벨로시랩터. 이 벨로시랩터라는 게 이제 벨로키랍터로 그 이제 공룡에서 따온 거기도 하지만 약간 랩터를 벨로시티 속도감 있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해서 아 그런가봐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랩터라고 네. 해서 벨로시랩터라고 이렇게 중의적으로 지은 게 아닌가 네.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맞을 것 같아요. 이 유럽 사람들이라 좀 장명이 정서가 좀 이상해요. 네, 벨로시랩터. 네. 다음 시간에는 랩터 6고요. 다시 4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니벨룽 6. 네. 요거 479만 원. 그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약간 스트랜드버그인가 쉽게 생긴 헤드리스의 쇼기 스페셜이 있는데 여기 362만 8천 원.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가장 저렴한 기타예요. 양산형 커스텀. 오늘 하는 네 개 모델들은 넥스류가 없고 전부 다 볼톤 모델들입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네. 361만 2,500 원의 건속가, 289만 원의 할인가, 메이드인 폴란드, 전장은 97cm고요. 무게는 2.79kg, 두께 37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오. 바디에는 스원 패시가 사용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3피스입니다. 그 뒤 보니까 그래도 약간 저렴하긴 저렴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네.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제 그 11피스 스루를 보면 딱 뒤집어봐도 와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단촐한 느낌이 있긴 하죠. 넥은 메이플 3피스고요. 헤드머신은 힙샷 그림락입니다. 비싼데 힙샷 저. 네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블랙터스크 너트, 지판은 포페로고요. 지판 곡률은 혼합 곡률 반지름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반지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프렛은 24 스테인리스 프렛입니다. 베어너클 브루트포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지르코테 모델이 EMG 5766 조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 스페셜 그 랩터 6 스루넥이 베어너클 저거먼트였고 저거넛이었거든. 저거넛. 네. 근데 이번에는 브루트 포스입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월드 도미네이션 모드라고 이거 이제 마토님이 설명을 네. 해주셨던 그 험버커 싱글 어쿠스틱 모드. 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브릿지는 힙샷 픽스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펜더 트윈리볼브고요. 이게 험버커 사운드죠 지금? 지금 이거 넥으로 듣고 있는 건가요? 네. 브릿지인가요? 넥. 아, 넥입니다. 아, 지금 넥이에요. 3단부터 지금 네. 듣고 있는 건가요? 아, 네. 1단부터 갈까요? 아니, 뭐, 아, 뭐 네, 괜찮습니다. 네. 편한 대로. 네. 넥이고요. 자, 지금 중간. 쌍음. 무슨 클린턴도 이렇게 하죠? 이게 뭐야? 아, 좀 바꾸겠습니다. 네. 약간 코드 톤도 한 번씩 좀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서 네. 브릿지입니다. 네. 아이 좋다. 좋다. 이제 월드 도미네이션에서 네. 싱글로 바꾸고 네. 싱글 프론트부터 갈게요. 네. 네. 확 바뀌네. 근데 오. 뭐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들었던 그 감성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사운드는. 네. 뭐 따라할 수 있는 리기 하나도 없어. 네. 네. 그럼 브릿지 한번 들어볼까요? 브릿지입니다.
이런 그 톤 베리에이션이 스카베스는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어쿠스틱 모드가 되겠죠? 네. 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프론트부터 가겠습니다. 멋있게. 이거 완전히 패시브죠. 네. 뭐 배터리가 들어간다나 이런 거 없죠. 네. 아 신기해 역시. 배터리 없이 이런 네.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참. 라듐이 들어있나 봐. 라듐. 네. 피포. 아니 무슨. 네. 네. 미들 가겠습니다. 미들. 뭔가 감성적인 걸 쳐도 이렇게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감성적일까? 네, 브릿지 들어볼게요. 네. 야, 마샬로 좋습니다. 복습 해보자. 마샬로 복습. 그럼 넥 먼저 갈게요. 네. 싱글 네 개에서 싱글. 어우 좋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팝적인 감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진한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좀 강한 장르에 잘 어울리는 기타 내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톤이 좀 나뉘어져 있어서 팝에다가 적용을 하려면 못할 건 없는데. 못할 건 없지. 네. 어쿠스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명히 전형적인 팝은 아닌데 네. 활용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간 가볼게요. 쌍엄. 네, 싱글. 싱글. 이야. 어쿠스틱. 아토님 혹시 어쿠스틱 기타도 네? 이렇게 쳐요? 네. 그렇구나. 아, 그, 그러시군요. 그렇지. 네. 뭘 들려줘도 뭐 이게 정체성이 좀... 나오는구나. 네. 네. 브릿지 가볼게요. 네. 어탑에 한번 모시고 싶다. 네, 한번 꺼 들어보겠습니다. 싱글이요? 네. 네. 야. 어쿠스틱. 이러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아 요거요. 다시 한번 보여주죠. 레가토를 네. 일반 레가토 하는 거를 네. 팝뮤트 하듯이. 아 팝뮤트 하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 코드에서 그렇게 하니까 겁나 신기하네. 아 희한한 사람이야. 자. 무슨 클린턴 시연 한번 했는데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까? 자, 메이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린은 톤 하나 아무거나 예쁘게 잘 골라주세요. 네. 어떻게 메이킹 하신 건가요? 넥 픽업? 싱글, 넥 픽업에 싱글로 정하세요. 아, 넥 싱글. 네. 이 이펙트 반응이 참 좋네요. 여기 전형적인 팝 사운드는 아닌데 네. 얼마든지 네, 활용 가능한. 그냥 팝 사운드보다 약간 묵직하죠. 네, 맞아요. 그런 네. 느낌 좀 있죠. 네. 그다음에 코러스 딜레이. 네. 딜레이. 예. 독특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듀얼리스트 한번 가볼게요. 오, 네. 강력합니다. 레드락. 자, 레드락스 가볼게요. 우와, 좋습니다. 이번에 마샬, 마샬 날개인 한번 가볼까요? 마샬 날개인입니다.
어이씨. 아니 뭐 기타를 이렇게 치니까 네. 사운드를 들어야 되는데 네. 연주를 보게 되더라고. 와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로시랩터 6라는 게 이제 한 바퀴를 쭉 돌려보니까 사운드적으로는 그렇게 뭔가 많이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이제 스펙이 딱 봤을 때 조금 더 단촐해 보이고 이제 뒤집어 봤을 때 뭐 무슨 뭐 이런 뭐 피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갠 거라든가 쓰루내기라든가 뭐 이런 공법들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품이 조금 덜 들어서 그렇지 네. 사운드적으로는 정말 전혀 손색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스컬베슨이라는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막 4,500개의 포진해 있는 모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약간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이 벨로시랩터 6는 아주 뭔가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영역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스컬베슨의 어마어마한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꽂혀 있다면 약간 위로 가면 더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뭐 그 화려함으로써는 헤비 쉐이드예요. 그러니까 단촐한 건 사실 백이 조금 단촐하죠. 예. 여기가 조금 단촐한 거지. 여기 말고 괜찮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너무 활용을 많이 봐가지고 스컬베슨 거를. 그러니까 뭐 한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가격대를 좀 타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 벨로시랩터 6였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요 곡으로는 이 기타로는 이번엔 젠트는 아니고 네. 앤디 제임스의 네. 드림 오브 비커밍이라는 메탈 이걸... 속주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드림 오브 비커밍. 아 비커밍. 이런. 아 그렇군요. 드림 오브 비커밍. 메탈 속주곡. 젠트와 메탈 속주의 차이를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장르적으로. 일단은 메탈 속주라고 한다면 흔히 네. 저희가 아는 이런 피킹이 많이 네. 나오는. 네. 뭐 이것도 테크닉이라고 하지만 네. 흔히 뭐 헤비 메탈이나 메탈 코어라든지 젠트의 기법과는 전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젠트라고 한다면은 요 리드미컬한 좀 리듬이 뭐 당김음이나 업박이나 좀 더 많이 쪼개지고 그렇죠. 저음 쪽에 좀 더 몰려 그렇죠. 있는 저음 현에서 이렇게 좀 장장장하면서 튕기는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이제 속주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뭐 속주. 쉬레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밑에서 좀 더 리드미컬한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야지 이제 젠트 장르로 분류가 그렇죠. 되는 거. 네. 그냥 왁 달리는 거는 젠트라고 볼지는 않는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젠틀한 남자의 젠트 설명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화려한 메탈 속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연주 잘 들어볼까요? 저희가 뭐 셋이서 이제 연주 딱 시작하면 셋이서 계속 서로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런 리액션을 저희가 하곤 하는데 진짜 충격적인 연주네요.
봐도 봐도 신기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쳐요? 그냥 연습한다고 되는 건가 이게? 시간만 많이 들이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아, 뭔 소리야? 이게 이런 거를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야. 거의 뭐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서 뭐 그 공부 잘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러니까. 아 근데 정말로 테크닉이라는 거는 뭐 연습 흔히 외국 기타리스트분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 뭐 요런 말처럼 진짜 연습 말고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연습이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연습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가장 적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가장 뭔가 기타를 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 됐어요. 다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야, 자 이게 뭐 하여튼 엄청난 진짜 연주를 봤는데 이게 그 우리가 400-500만원대 기본 커스텀들과 이 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 양산형 커스텀에 뭐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퀄리티 차이라든가 연주감의 차이라든가 혹은 사운드의 디테일 차이라든가 이런 게 연주자로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일단 연주감으로 보면은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스커베슨이랑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군요. 양산형은 아니지만 양산형 기타라는 느낌은 전혀 없이 정말 커스텀 기타라는 느낌이 확 느껴지고 전체적인 소리로 봐도 일단은 스커베슨 벨로시랩터에서 제일 뭐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 기타 중에 제일 저가잖아요. 네. 최소한의 옵션만 넣은 기타긴 한데 그래도 살벌한 스펙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좋은 기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벨로시랩터가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지만 그렇다면 그 위에 400만원대 500만원대 약간 기본 커스텀 모델들을 사는 사람이 이거에 비해서는 그게 더 좋다라고 할 만한 그래도 그 더 좋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일단은 커스텀이 완전 네. 커스텀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바디 쉐입이나 이제 헤드스톡을 제외한 넥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도 커스텀이 가능하고요. 스펙을 원하시는 스펙이 있다면 그 스펙에 정해서 오더를 넣는 걸 가능하고 뭐 스원프에시 바디의 메이플 조합의 소리와 저희가 원하는 뭐 개개인이 원하는 스펙의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사운드의 퀄리티가 이렇게 올라간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취향대로 조합할 수 있다라는 데서 그 가격을 좀 더 지불을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중간 정도는 아 이 정도 뭐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해서 이만큼 해놓은 거랑 처음부터 내가 다 쌓아가는 거랑 한 이런 정도의 디테일 차이지 막상 사운드 자체는 좋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벨로시랩터 6 모델 자 오늘은 한 줄평은 저희가 하나씩 다 드리고 네. 스커드 시스템은 아직 익숙하시지 않은 관계로 네, 이번 턴까지는 저희 둘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시죠. 나무로 만든 기관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나무로 만든 기관차 알겠습니다. 최저가 장인 기타 최저가 장인 기타 최저가 장인 기타 알겠습니다. 저는 가장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랩터잖아요 이게 네. 그 좀 가격도 싸고 벨로시티가 확 올라가 있는 랩터라 그래서 저는 애완용 랩터 이렇게 드리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커드 시스템 한번 가동해 볼게요. 자 스커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선생님 사운드 31, 네. 가성비 17. 요구. 가성비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격은 300만 원이지만 이제 저렴한 커스텀이다라는 게 좀 가성비에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점입니다. 와. 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9점입니다.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총점은 평균은 80.5점. 야, 드디어 80점이 넘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스쿼드 시스템을 가동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80점이 넘는 기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막 60점대에서 허덕이고 있다가 툭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네, 좋은 브랜드, 좋은 기타라는 반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평균 80.5점이 나왔고요. 이게 마토님이 여기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같이 들어와서 스쿼드 시스템에도 동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커베슨의 벨로시랩터 6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스커베슨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자, 랩터 6 HSS. 자, 이거는 이제 다시 양산형 커스텀이 아니고 그냥 커스텀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가성비 사운드는 올라가더라도 가성비가 조금 이제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몇 점 나올지가 되게 기대가 되네요. 싱글 달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 사운드도 기대가 됩니다. 험싱싱 사운드. 네. 자, 뭔가 스트랩 같은 소리가 좀 날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랩터 6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